스토어에서 소티 앱을 다운받아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눈길 가는 소식을 전해준 눈길 가는 외모의 박성규 씨가 눈길 가는 변신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흔히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라고 예, 말씀들 무죄죠.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의 변신도 무죄라고 주장을 네,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간의 변신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는 외모. 부산 이곳에 한국의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감전마을의 아~ 모습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네.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피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게 됐는데요. 감천마을이요. 산동네였던 이곳에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마을 구경 좀 시작해 볼까요? 아, 요거 아기자기하네요. 네. 이런 골목길 요새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벽에 있는 화살표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 예. 좁은 골목길. 뭐, 골목을 잘 살리나 하는 것 같네요. 아.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고. 아. 걷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어가는 카페에서는요. 예.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고요. 네, 또 마을 곳곳에서 화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와, 계속 그리고 있군요. 삶의 문화가 더해져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 공간이 됐습니다. 진짜 화가들이 그리시네요. 아주 이제 산동네에 이런 이제 골목 마을이지만 문화적인 행성이 될 수 있다는 좀 색다른 시간을 만나보는 그런 주제로. 자, 이곳은 서울에 있는 한 쇼핑몰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정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죠. 손님이 많아서 가게가 붐비는 시간인데요. 저 주인이 자리를 비웁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여기 바쁠 시간인데. 제가 합창 배우죠. 발성 연습부터 해가지고 노래까지 해가지고 합창을 연습하신다고요? 합창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홍준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창 연습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쇼핑몰 상인들이래요. 아~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예, 와서 이렇게 노래 한 번씩 하면은 아,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지고 공동체의식도 생기고요. 얼마 후에 있을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요. 예. 아, 뭔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입니다. 음치가 탈로났어요.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 쇼핑몰에서는 매주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상업과 문화가 만난 특별한 공간인데요. 네. 자, 특히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다고요. 자, 드디어 홍준모 씨의 창단 공연이 오! 시작이 됩니다. 이야, 옷상까지 예, 갖춰 입으시고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도 있고요.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창단을 하기 전에는 이런 기분을 못 느꼈는데 땡크송 들어오니까 기분이 아, 이게 좀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흥미하죠. 자, 이곳은 독일 베를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예, 무너졌죠? 예. 바로 이 벽이 그 베를린 장벽입니다. 아, 이게요? 오, 저렇게 변신했네. 네, 이제는 예술가들의 화폭으로 예, 거리의 갤러리가 된 모습인데요. 작품이 됐네요. 멋있어요. Leute aus der ganzen Welt, sehr interessant zu sehen, wie Deutschland damals aufgeteilt war, vor allem auch Berlin und wie auch die Grenze war, auch das ziemlich krass war damals. 아드리안의 말이었습니다. Das ist eigentlich sehr gut erhalten und ist auch wirklich sehr gut fürs Weltkulturerbe. Das finde ich eigentlich sehr gut. 이곳에 있는 기념품 가게. 네. 이 안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뭐예요?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 무너진 베를린 장벽에서 네, 나온 돌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걸 또 팔아요. 진짜 그 돌이군요. 야, 그때 그. 네, 주인 아저씨가 우와,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예, 예. 자, 엽서에 있던 그 벽에 깨진 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 바로 위에를 보시면 예, 이렇게 요돌입니다. 예, 예, 예. 맞죠? 예.
주인 아저씨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 아. 감동적이었던 그 순간까지 고스란히 전해주십니다. 아하. 네. 분단의